지금 그러면 여기는 리버와 성진 씨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네네네네. 저희 가족이 살고 있는 양평이고요. 리버. 배고프지? 주로 리버는 저렇게 밖에서 생활하나 봐요? 애초에 저희 가족이 되는 조건이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예, 생활하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아, 잠깐만 기다려봐. 이봐. 일로 와. 물 떠줄게. 기다려. 밥 먹어. 아침마다 저의 일상의 시작이. 뭐야, 너 설사했네? 오 마이 갓. 설사했어? 먹어, 먹어. 자기의 이름 스스로 하자. 우리는 척척척 스스로 어린. 전 저게 찢어져 있는 저 축구공에도 참 시선이 많이 가네요. 농구공, 농구공인데. 아, 농구공이었어요? 뭐 지금까지 터트린 농구공이 다섯 개 이상 되죠. 농구공을 터트린다고 딱딱한 거? 바깥 소리로 소리를 빼네요. 아, 그렇죠. 네. 제 정신 상태도 분산시키고 있는 거죠. 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도. 리버가 우리 가족이 되게 된 이유는 아는 지인 중에 감당하기가 힘든 4개월 된 리트리버가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딱 첫눈에 보는 순간 우리 가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강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파양 아닌 파양 신세가 된 걸 같이 저희 식구로 데려오게 됐습니다. 지금 아내 이현영 씨 맞죠? 네네. 아, 쑥스럽네, 이 사진 또. 아우, 애기가 귀여워. 아들, 따님. 네. 아유, 잘생겼다. 네, 아들, 큰아들. 지금 중학생이에요. 이거 옛날 때고,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막내가 5살.